충일의도 단군 조선 초기 제3대 단군 가륵 천왕 때인 서기전 2176년 을사년 9월에 가륵 천왕이 칙서를 내려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천하의 대보는 우리 마음의 중일에 있나니 사람이 중일을 잃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물이 중일을 잃으면 몸체가 기울어지고 엎어지느니라. 임금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중생의 마음은 오직 미미한데 완전한 사람은 고르게 통할하여 중을 세워서 잃지 않게 한 연후의 일에 정립하느니라. 유중유일의 도는 아비는 마땅히 자애롭고 아들은 마땅히 효도하며 임금은 마땅히 의롭고 신하는 마땅히 충성스러우며 부부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형제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노소는 마땅히 순서가 있고 부모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함이니라. 몸을 공경스럽고 검소하게 꾸미며 학업을 닦고 단련하며 지혜를 열고 능력을 펴며 널리 이롭게 함에 서로 힘쓰며 성기하고 자유하며 만물을 열고 평등하게 함으로써 천하는 저절로 맡겨지느니라. 마땅히 나라의 정통을 존중하고 헌법을 엄격히 지키며 각자 자신의 직업에 힘을 다하고 부지런함을 권장하고 산업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나라에 일이 생길 때는 몸을 바쳐 오름을 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아감으로써 만세의 끝없는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니라. 이에 짐은 그대들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절실히 새겨서 바꾸는 일 없을 것이로되 여럿이 한 몸으로서 내실을 완전히 하는 지극한 뜻이나니 따를지니라. 중일은 중심을 하나로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마음을 중심 잡아 하나로 하여야 만사를 이룰 수 있으며 물체는 중심이 바로 잡혀야 바로 서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며 물체가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임금의 마음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사소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마음을 통제하여 고르게 함으로써 중심을 세워 흐트러지지 않게 한 후에 정립하게 된다. 중일의 도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노소, 부모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즉 사람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킬 도리이다. 이 중일의 도는 유교에서 말하는 소위 삼강오륜의 원류가 되는 것이다. 중일의 도에는 크게 홍익사상과 자유사상과 만물평등사상 등이 내포되어 있다. 위가륵 천왕의 칙서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아가 또한 국가가 존재하므로 각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바로 잡아서 아비는 아비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형은 형답게, 아우는 아우답게,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벗은 벗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각자 할 도리를 다함으로써 무궁한 국가 운영을 다짐하고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된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